반짝이는 너의 보석이 아름다운 빛으로 피어나 온 세상 꿈을 가득히 담아 내일을 함께 약속해 놓치면 어떡해! 어서 주워와! 네! 네로를... 더 이상 다치게 하지 마! 네. 저게 뭐지? 가방을 감싸고 있어! 빛나는 나비? 이런 건 처음 보는데요? 어디 한번... 빛이 강해서 다가갈 수 없습니다! 괜찮아. 은비가 위험할지도 몰라. 어서 빨리. 네로야! 구하러 가야 해. 너도 치료를 받아야 해. 어서 가서 치료하자. 어딜 그냥 가려고? 둘 다 잡아가지 마. 너무 밝아! 미호님! 또다시 나비들이 나를 방해하다니! 고마워, 나비들아. 이제 어떡하죠? 저 나비들 때문에 계획이 틀어졌어. 하지만 우리에겐 그 다음 계획이 있지. 지금 간다고 해도 이미 늦었을걸? 그렇군요. 이건 시작일 뿐. 우린 이제 느긋하게 기다리면 돼. 이제까지 당했던 만큼 다 돌려줄 테다. 조금만 참아, 내로. 괜찮아. 아프긴 하지만 이 정도는 카이 형이 치료해주면 금방 나을 거야. 내 걱정은 말고 일단 빨리 은비부터. 그래, 알았어. 어? 성아다. 은비야. 네로도 있네. 괜찮아? 어디 다친 곳은 없어? 어? 무슨 소리야? 난 엄마 아는 분네 가게 놀러 갔다가 집에 가는 중인데. 그래? 다행이다. 괜히 엄청 걱정했네. 왜 그러는데? 아니야, 학교에 내 소중한 친구가 남아있고 다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거짓말이었나 봐. 다행이야. 학교? 그러고 보니 오늘 도훈이가 학교에 남아있지 않았어? 아! 도훈이가 학교에 남아있었지! 그러고 보니 저번에도 미나가 도훈이를 이용했었어. 성아야! 그럼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 어서 가자! 은비야, 네로 좀 잠깐만 맡아줄래? 어? 난 학교로 가야겠어. 은비야, 네로가 좀 다쳤으니까 조심히 해줘. 다쳤다고? 뭐? 나도 데려가! 다쳤으니 얌전히 쉬고 있어. 금방 다녀올게. 많이 다쳤어? 좀 다치긴 했는데 쉬면 괜찮아질 거야. 성아야,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지. 혼자 가도 괜찮아? 응, 잠깐 학교에 다녀오려는 것뿐이야. 네로를 부탁할게. 아, 알겠어. 네로는 걱정하지 마. 내가 잘 돌봐줄게. 성아야, 조심해야 해.
미연, 나중에 연락해서 설명해 줄게. 응, 알겠어. 성아, 너 혼자 가기 위험해! 같이 가자니까! 잘 부탁해. 은비야, 내로야, 걱정하지 마. 도훈이만 구하고 빨리 올 거야. 은비야, 금방 다녀올게. 안 돼. 나도 가야 해! 아, 네로야, 얌전히 있어야지. 도대체 도훈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별일 없어야 할 텐데. 이런... 조금만 쉬었다가 곧 성아를 따라가야겠어. 성아야, 조심해야 해. 내가 금방 따라갈게.